자, 이번 시간 75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손해배상 책임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3년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모든 과실이기 때문에 경미한 과실도 포함됩니다. 고용인은 직원인데요.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수 있는데, 청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됩니다. 화해조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공제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만약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대신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기관,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협회 회원에 한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는 회원만 가입할 수 있다.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세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개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자,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는 게 똑같은데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 개업 공개사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역 농업 협동조합, 지역 농협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시기입니다. 보증 설정 시기인데, 자, 처음에 보증 가입하는 것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왜? 실질적으로는 업무 개시 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는데, 이건 무등록이 아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보전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 했는데요. 정리 안 한 걸 이제 책에 두 가지를 정리를 안 했는데요. 우리 요약집을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5번 보정의 설명 및 교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우리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하는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리 할 필요 없고요. 중개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했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그럼 뭘 설명하냐면 동그라미 1번 보장금액. 보장금액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말하는 거죠. 보험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 공제료는 우리 공제료가 1년에 19만 8천 원 냅니다. 근데 공제금은 1억 원이죠. 1억 원. 그래서 보장금액, 즉 보험금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3번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기간. 보험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기간. 보통 지금 1년짜리를 가입하고 있죠. 77페이지 맨 밑에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78페이지 맨 위에 질서벌.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보정 미설정. 아예 보정 가입을 안 하면 처음부터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그런데 보정 가입은 해놓고 보증관계 증서 미교부.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처음부터 보전 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시험에 해마다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요건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78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일종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고요.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에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겠죠.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 돈을 지급해야 되고요. 돈을 받은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게 민법에서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동시행이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려면은 제한물권 등이 없는 가압류 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물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고 잔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래 동시행이란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 주는 게 동시행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동시행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약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게 가짜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인은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예치기관 3명을 암기해야 되는데 금융기관 우리 교재에 지금 79페이지 맨 밑에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게 예치기관입니다. 예치기관. 예치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그러면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느냐?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 7명이 있는데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하느냐면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업과 관련하여 권리관계 등이 확인해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을행인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을행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미리 돈을 수령할 수 없는지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도 이거 팔아가지고 계약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계약금을 거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한다면 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따라서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위험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써줍니다. 그 위험보험료 누가 내야 된다고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을행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약지 19페이지 맨 밑에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반드시 예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80페이지 챕터 8 중개 보수 및 실비입니다. 자, 1번에 중개 보수인데 개업 공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을행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을행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1번 중개보수의 성격입니다. 중개보수는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계약 성사시켜야만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수임하면 승소하든 패소하든 변호사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계약 성사시키려고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양가로 2번 보수청구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 보수청구권 발생 시기는 을회, 중개 을회 계약 시 발생은 합니다.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발생은 의뢰받았을 때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개보수청구권 행사시기, 실제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중개완성시, 계약 성립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청구권 보수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네요. 발생은 중개계약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합니다. 행사는 거래 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양가로 3번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